제가 매장에서 이렇게 입고 오신 옷이 막 보풀이 많이 나 있으면 잠깐 벗어달라고 해서 제가 정리해드릴 때도 있어요. 드라이마켓일 때 보풀 정리 한번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친절한 세탁소 사장님들은 해주시긴 하거든요. 근데 이제 매번 이렇게 부탁하기 힘드니까 제가 간단하게 집에서 할 수 있는 보풀 정리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. 이거는 제가 지금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데 구매하실 때 하나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일단 요 칼날이 있어요. 저렴한 거는 보통 칼날이 3개고 6개 정도 되는 게 보통 세탁소용 이런 거는 칼날이 6개거든요. 이게 코팅이 되어 있어야지 좀 좋아요. 코팅이 안 되면 녹슬더라고요. 요 정도 되는 성능이 제일 좀 가성비 있다. 제가 쓰는 거는 이렇게 단계가 구조이 돼요. 1단계, 2단계, 3단계. 1단계는 약간 면띠 정도는 괜찮아요. 근데 니트 정도 되려면 한 3단계까지는 이게 단계가 올라가야 돼요. 그런 걸 무슨 RPM인가?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. 동력 같은 거. 그게 단계가 있어야지 내가 막 겨울 니트 같은 거는 1단계 갖고는 한계가 조금 있고 요 통이 있어야 돼요. 안 그러면 배보다 배꼽 더 커져요. 이거 완전 확 흩날려요. 보풀 한번 흩날리면 진짜 멘붕이거든요. 뺄 때도 잘 빼야 돼요. 그냥 툭 바닥에 하는 게 아니라 요 안에 진짜 이런 실들 잘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실들이 많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쓰레기통에 넣고 요것만 이렇게 빼가지고 싹 그리고 제가 한번 집에서 갖고 온 거 제가 잘 입는 것들 보풀이 조금 나 있는 것들 갖고 와봤거든요. 이게 제가 자주 입고 작년에 저희 또 판매도 많이 됐던 건데 봄판은 괜찮은데 팔을 보면 이런 부분을 제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. 이게 1단계. 1단계로는 뭐 위에 괜찮은 것들은 살살 없어지는데 조금 더 단계 높여볼게요. 펼쳐놔야 돼요. 너무 한 군데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살살살 동글동글동글 막 칼날 움직이는 거 소리 들리죠? 네. 만약에 단계가 더 세진다 그럼 정말 두룩두룩두룩 갈려요. 한 군데 얘를 가만히 냅두면 옷에 상처가 나요. 얘가 뭐예요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요 팔 아까 쓰레기통에 가서 얌전하게 이거 빼셔야 됩니다. 이거 그리고 요거는 저희 집 이제 애 모자인데 이게 보풀이 진짜 심각하게 많이 나요. 그래서 요거는 또 사기 아깝잖아요. 매년 그렇다고 보풀 났다고 요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. 얘도 이 두껍기 때문에 단계는 제일 센 걸로 할게요. 여기저기 균일하게, 균일하게 해야 되네요. 네. 여기 가만히 이렇게 냅두고 있으면 안 되고 아, 안 된다고 냅두면 안 되는군요. 여기를 내가 더 하겠다고 하면 옷이 뜯겨요. 힘주지 않고 저 지금 힘 하나도 안 주거든요. 힘 안 줘도 아까랑 여기랑 여기랑 차이 되게 많이 나죠.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지금 이때다 싶어가지고 우리 온라인 매니저가 이걸 딱 갖고 왔는데 본인의 옷이래요. 시험 삼아 이 한쪽 면은 좀 전에 했었거든요. 보풀 정리 한쪽 하지 않은 쪽 이게 차이가 좀 화면에 보일까 모르겠네요. 잘 보여요. 네, 그럼 여기 이번에는 제가 밑단 정도 한번 먼저 해볼게요. 3단이죠. 얘는 지금 2단으로 했을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. 여기 2단. 오. 그래서 이 모터가 1단이냐 2단이냐 3단이냐 이게 있어야 돼요. 저도 처음에는 그냥 쿠팡에 제일 저렴한 거 사서 했는데 이게 계속 된 건가? 안 된 건가? 된 건가? 3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. 금액대도 너무 저렴한 거 사서 계속 바꾸느니 그냥 한 번에 살 때 그런 성능을 다 갖춰져 있는 거 사는 게 매년 쓰거든요. 쉽게 고장도 잘 안 나요. 여기 봄판 한번 마주 한번 해볼게요.
중요한 건 그 부분을 오래 대고 있지 않는다는 거. 그리고 별대로 해주면 사실 더 좋긴 해요.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서 긁고 있는 거거든요. 이 밑에 방향계를. 옆에 할 때는 또 옆에도 이렇게 수평으로 맞춰서 이렇게 뭉쳐있는 상태에서 막 급하다고 이렇게 했다가는 오, 손상 가요. 여기 완전 달라요. 여기. 오. 세울 때죠. 진짜. 그럼 또 이거 오래 수명 연장됩니다. 이거 하다 보면 성격 좋아져요. 신박해져. 인내심이 필요하네요. 1단계 하다가 좀 안 되는 것 같으면 2단계 그쵸? 올리고 네. 또 안 되면 3단계 이렇게 맞아요. 단계별로 한 번씩 올라가야 안전하겠네요. 맞아요.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 보풀이 아니고 먼지 같은 게 많거든요. 사실 이렇게 뭐 희끗희끗하다고 다 보풀이 아니고 약간 우리가 이게 어딘가 이렇게 묻어나는 것들도 많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하면서 테이프 클리너로 이렇게 같이 하고 또 좋은 방법 하나가 칫솔이에요. 칫솔 같은 브러쉬 같은 걸로 이렇게 요즘에는 그 브러쉬 용이 있는데 싹싹 밀어줘도 돼요. 오늘 한 거 나의 일당. 끝.